이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긴급 공지. 오늘 어떻게든 방송을 치려고 노력을 해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. Love like fashion. Love like fashion. Hi. Hello, hello, hello. Hi. 오늘은 화장을 다 하고 옷방에 앉아 있네요. 아, 옷방 좀 치워야 되는데 나 진짜 옷방 치우기 너무 귀찮아.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? 오늘 이게 자꾸 내려가. 발사체는 진짜 핀을 지네 맘대로 꼭 만드는 것 같아. 이렇게. 어, 와. 이렇게 해서 풀 베르사체로 써. 어머, 이거는 진짜 옛날에 20대 때 샀던 베르사체 귀걸이인데 그때 이거 피레이에서 10만원 주고 샀어요. 그때 당시 피레이에서는 베르사체는 팔리지도 않아서 이것도 거의 20년 전에 샀던 베르사체 시계인데 이 똑딱이가 지금 사실 좀 문제, 똑딱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괜찮네. 이렇게 또 베르사체 시계를 또 이렇게 찾으면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풀 베르사체로서 이렇게, 어머! 안녕하세요. 오늘 약간, 오바싸게 여기다, 요 베르사체 또 요 브로치도 차야 돼, 안 차야 돼? 차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대패뉴라고 또 패션 에브리데이 뉴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DM이 오셔서 그 옷을 입은 거를 퍼가도 되냐고 하셔가지고 너무 영광이라고 당장 퍼가라고 했는데 그분이 퍼가셨더라고요. 어머나 어떻게 너무 기분 좋아 사실. 맞잖아. 드디어 제가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긴급 공지. 오늘 어떻게든 방송을 키려고 노력을 해갖고 이렇게 앉아있는 건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내 공간, 나의 스페이스, 마이 프로퍼티. 제가 트렁크라는 곳을 운영을 꽤 오래 하고 있다가 메로나가 생기고 나서 거의 1년 넘게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닫으면서 그 많은 희생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하고 언제까지 열리겠지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.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게이씬에서 저희가 열심히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히스토리는 정점은 찍은 상태고 잘 나름대로 뭘 발전해 나가고 싶은데 이 메로나가 꽤 오래 길고 길어지면서 저도 제 살궁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. 그 살궁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려서 저 혼자 자그만한 바를 하나 오픈을 해요. 그 바는 한남동이고요. 그 바는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. 그 바의 이름은 미니바 한남이에요. 봉사도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요. 무슨 미니바냐면요. 저는 와인, 샴페인, 위스키, 류를 판매할 거고요. 바틀 바예요. 뭐 잔술 칵테일은 없어요. 제가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주제는 안 돼요. 제 능력이 그게 안 닿아서 제가 안주이고 제가 술이고 제가 그 가게의 분위기이고 제가 그 가게의 음악이니 관심 있으신 언니들은 놀러 와주세요.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요. 지금 사실 저는 코너에 몰린 상태인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. 그 누구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고 차라리 역병이 없더라면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트렁크에서 띵까띵까 노는 게 사실 지금까지 지금 이 미니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겠지만 사실 정반대잖아요. 이것이 장기간이 되고 월세는 항상 밀려있고 여러 가지 또 삶이 고단하고 버티다 버티고 나 여기 장사하려고 라이브 키는 거 아니에요. 장사 내가 알아서 할게요.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들려주려고 여러분들 라이브를 킨 거예요. 아니 트렁크는 계속 있죠. 근데 하지만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라이브 방송 화요일 목요일 방송은 못할 수도 있으니 랜덤으로 내 걸리는 대로 방송이 킬 거라는 점만 알아주시고 서운해하지 말라고. But! 브이로그는 여시같이 찍을 거고 내 컨텐츠는 계속 더 할 것이고 저는 미니바에 있을 것이고 Don't worry 방송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는 점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알았지? 미니바 한남이라고 새로 인스타그램 계정 팠어.
안녕하세요. 반인 반수입니다. 언니 해내야지. 나 모든 거 다 인생을 걸고 여자까지 된 사람인데 어?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태어나갔고 어? 노메로 왓데 세라반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언정 내 인생 내가 살고 있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지. 언니 살아남아야지. 진짜 난 너무 감사해. 왜냐면 내 복이고 내 능력이고 그런 거니까. 진짜 I just want to say thank you. 나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응원만 해주면 돼. 제발 나 버리지 마. 제발 나 버리지 마. 옆에서 지켜주세요. 진짜 좋은 에너지를 지켜주세요. 진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 거니까 고마워요. 알아봐줘서. 나 갑자기 눈물 왜 흘려? 고마워요. 진짜 진짜 고마워요. 긍정적인 사람들만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. 기운 받아서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에너지가 생겼어요.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밤업소에서 오래 일해갖고 병신처럼 살아가지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다가 트렁크 오픈해서 이제 사람 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역병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꼬였는데 다시 시작할 거예요. 안 오셔도 되고 응원! 좋은 에너지! Just love! Thank you!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어. 아, 화이팅. 살아보자. 뭐야, 왜 울어? 몰라. 갑자기 눈물 나왔어. 나 미니빠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거든. 뭐, 아, 잠깐만 기다려봐봐. 진짜, 씨, 밀라노 본사 가가지고 빰 때릴 거야. 대가리 핀을 이렇게 만들어 남대문, Oh my god, I don't understand. Your pins are always drop, drop, drop. It's like a, I don't understand how many times drop my, Oh yes, again, Donatella. Donatella. I have to say one more thing. 나 여수 가서 도나텔라 기구리 쳤는데 메두사 떨어졌어. 나 이거 당당당당하게 나 이거 베르사체 매장 가서 샀는데 도나텔라 메두사 떨어졌어.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야 도나텔라. 나 또 할 말 있어 도나텔라. 지갑 베르사체 샀는데 도나텔라? 나 메두사 날라갔어 도나텔라. 이거 사자마자 바로 메두사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난 이 지갑도 못 들고 있어 도나텔라. Where the my 메두사 도나텔라 이거 아니지.